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MIT는 불충분하게 대표된 소수계 그룹의 등록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2023년 가을학기 신입생 중에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각각 15%와 16%를 차지한 반면에 2024년 가을학기 신입생 프로파일을 보면 흑인이 5%, 히스패닉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의 등록률은 1년 새에 40%에서 47%로 증가했습니다. 백인 학생의 비율은 37%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은 2023년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후에 주요 수혜자였습니다. MIT와 언론은 신입생의 인종 구성 변화로 인해서 다양성이 감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은 다양성이 36%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IT의 2024년 가을학기 신입생과 2023년 가을학기 신입생 그룹에서 백인 등록생 비율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BC 뉴스는 MIT에 따르면 백인과 아시안 아메리칸은 증가한 반면에 다른 인종은 감소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0으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MIT가 실제 수치를 공개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상황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 문제는 다양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MIT가 언론에서 사용할 때 다양성은 전국 인구의 대표라는 뜻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은 여러 다른 문화와 민족을 대표하는 다양한 집단입니다. 아시아에는 수많은 나라와 문화, 민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MIT와 언론은 아시안 아메리칸을 단일체로 취급합니다. 미국의 아시안 아메리칸 인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MIT와 언론은 아시안 아메리칸 내에서도 특정 문화와 민족에 속하는 개인이 가져오는 다양성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2024년 가을학기 MIT 신입생의 인종 구성에 대해서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은 2020년 신입생부터 2023년 신입생 그룹과 비교해서 First Generation 학생의 비율이 18%에서 20%로 늘었습니다. 연방정부 무상학자금 보조인 펠그랜트의 수혜자의 숫자도 20%에서 24%로 증가했습니다. 다른 엘리트 대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구학적 변화가 나타났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엘리트 대학들이 수치를 발표한다면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MIT의 이번 발표로 인해서 다른 탑 대학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깁니다. MIT는 인종적으로 다양한 신입생 구성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지만 연방 대법원의 affirmative action 무효화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MIT의 신입생 인구 구성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MIT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했음을 시사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 학생이 선택하는 것, 어느 지원자를 선발할지 대학이 결정하는 것, 재정 지원, 다양한 심사 기준 중 어느 요소에 가중치를 둘지 대학이 판단하는 것, 합격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대학에 등록하는지 보여주는 일두율 등 이런 모든 요소들이 신입생 인종 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과 히스패닉들은 미국의 대학들이 더 이상 affirmative action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당수가 엘리트 대학에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들은 affirmative action 폐지에 대응해서 자체적으로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더 관대한 재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거나 표준 시험 점수에 가중치를 덜 두도록 입학 정책을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MIT는 지원자 풀이나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그룹의 일두율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MIT가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입학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MIT를 비롯한 명문대들이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없앴다는 점입니다. 올 가을 학기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스탠퍼드 등 다른 탑 대학들의 신입생 클래스 인종 비율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 김이었습니다.